4위요!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퍼니스 위티 모드입니다. 자, 렛츠고! 모드의 타이틀 이름이자 캐릭터 이름은 퍼니스 위티.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vs 퍼니스 위티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입니다. 기존 주차 후에 퍼니스 위크를 들어가면 뒤돈 상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보프가 삐!를 외치자 폭탄머리에 불이 붙으며 보프의 랩배틀에 응하게 되죠. 제작자는 Grimblish Big Pixel 및 그의 팀이며, 원작자는 이고, 엠버에 나오는 노래는 매트가 불렀습니다. 여담으로 퍼니스 위티는 일주일 만에 제작된 모드죠. 설정으론 버려진 퍼니스의 공장에 들어가게 되고 붉은 마그마가 안에 있는 야수를 부르는 것으로 랩배틀이 시작됩니다. 또한 이 페이즈 핫헤드 봅의 마이크를 먹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잠시 와이어프레임처럼 되는데, 이는 줄리안이 노래 도중 와이어프레임처럼 바뀌는 것을 오마주한 걸로 보이며, 마이크를 먹는 연출과 관련된 설정으론 퍼니스 위티는 강철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붉은 계열의 위티이며 노란 눈, 몸과 팔 중간에 노랗게 빛나고 있고 입안은 빨간색입니다. 그 외로운 퍼니스 위티는 포첸에서 유래되었으며 외형은 포첸 카툰에서 나오는 캐릭터 V를 연상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퍼니스 위티의 퍼니스란 말의 의미는 용광로, 아궁이, 몹시 더운 곳, 난방로, 어려운 시련의 장소와 배에 쓰이는 노를 의미하는데, 배에 사용되는 노를 제외한 의미들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어려운 시련의 장소란 의미는 곧 다가올 업데이트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1페이지 곡 엠버는 타다 남은 잉걸부를 의미하며, 2페이지 곡 핫헤드 봅의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동키콩 컨트리 2의 용암 스테이지 곡 이름 핫헤드 홉에서 따온 걸로 보입니다. 퍼니스 위티 엠버의 후렴구엔 공식 가사가 존재합니다. ran 가사이며, 그 후에 약간의 비웃는 스프라이트가 나오며 곡을 마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선 사이크 엔진을 다운받은 후 모드즈 폴더에 파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퍼니스 위티가 지고 있을 때의 아이콘은 눈이 X자에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와이어 상태의 위티는 많이 화나 있는 모습과 지게 되었을 시 머리에 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띄고 있죠. 와이어 형태가 되었을 때 동작이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는 동작이며, 몇몇 동작은 격렬하다 못해 많이 바뀌는데, 많이 바뀌는 움직임은 왼쪽 포즈가 머리를 감싸는 포즈와 업포즈는 하늘을 향해 팔을 곧장 뻗는 포즈가 있습니다. 게임 오프닝 타이틀에서 용광로 안에서 리듬을 타고 있는 퍼니스 위티를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전 퍼니스 위티가 핫헤드 봅 때 마이크를 먹었음에도 이후의 컷신 SF 파일에서 잠시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와이어 형태로 바뀔 때와 바뀌고 난 후 애꿎은 걸프만 옷이 불타는데, 이 에셋 파일에서 팔을 치우면 세밀한 부분까지 구현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전의 오게티로 핫헤드 몹이 끝난 후 걸프의 옷이 복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이지 후 컷신에서 몸 전체가 완전한 노란색에 입은 하얀색이 되며, 잘 보면 머리에 불이 활활 불타오르는 듯 바뀝니다. 업데이트 되고 컷신이 바뀌었으며 뒤에 있는 용광로들이 깨지고 몸이 하얀색에 눈과 입만 노란색으로 빛나게 되는 게 있으며, 파일 안에 란 이름의 초사이언인 마냥 노란 아우라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엔 위티 모드 니티의 와 같은 스타일의 노래가 추가될 예정이며, 퍼니스 위키 3페이지의 볼리스틱은 이란 노래가 될 것이고, 사이클론이란 업다이크에서 파생된 캐릭터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퍼니스 위티가 싸울 때 미스가 나게 된다면 보프의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게임 오버 할 시 보프는 블루볼을 제외하고 제가 됩니다.